박지성이 영화배우 송중기, 방송인 이휘재, 가수 김준수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의 네 남자가 왜 갑자기 뭉친 걸까요? 이원주 기자입니다. 배우 송중기와 가수 김준수, 그리고 방송인 이휘재, 박지성과 함께할 낯익은 연예인들입니다. 여기에 홍콩의 월드스타 성룡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들이 만들 축구단 FC 스마일은 내년 1월 아시안 스마일컵을 개최해 그 수익금을 위립들이 갈라지는 안면기형 환우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저는 아마 이번에는 음료수를 나르는 일을 하지 않을까. 예. 선수들에게 예, 에너지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행정가로 변신한 박지성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시아축구연맹의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도 충분히 나눔 자선 활동을 축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축구 행정가를 꿈꾸는 박지성은 정몽준 명예회장의 피파 회장 출마 선언에도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분주한 박지성은 오는 11월 아빠가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